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의 형태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세대의 형태를 보면 야 정말 사람은 악하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내용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놓고 볼 때 이 세상은 악해요. 그 세상이 악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이전에 내 마음을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리프레시 해야 돼요. 리프레시. 새롭게 해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다윗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악하고 그 다음에 양면성도 있고 그리고 죄성이 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리프레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봐야 되냐면 선하신 뜻, 두 번째는 기뻐하시는 뜻, 세 번째는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꼭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회사로 복귀하기를 바라요. 이렇게 휴가를 통해서 휴가가 버케이션인데 버케이션은 바큐이라고 하는 그 청소기를 우리가 바큐 클리너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진공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케이션은 새로워지는 창조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영적인 리프레시, 영적인 버케이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새롭게 되어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23절 말씀입니다. 23일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우리 다섯 번 연속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다함께 눈을 감고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린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어떤 소원을 들어줄까? 어떤 것을 이루어줄까? 그때 이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 지혜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가장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지도자의 말을 잘 듣는다, 이런 말이 칭찬입니다. 그 듣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리스닝 하는 것이 아니라 히어링 하는 것이 아니죠. 히어링 하는 게 아니라 리스닝 하는 거예요. 리슨 하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여러분,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1990년대에도 참 인기를 많이 누렸던 책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책들이 굉장히 유행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시대의 유행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고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방법이 뭐냐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편 1편 3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셔야 돼요.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내가 시냇가에 심어야 돼요. 그래서 그 수분을 공급받고 그 생수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자기 돌봄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먼저 열매 맺는 거, 열매 맺는 거,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그 우리 주위에 보면 과일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과일들이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저 나무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복숭아가 맺힐 수 있을까? 저 나무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포도송이가 열릴 수 있을까? 저 나무에서 어떻게 그 아름다운 감이 열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그 나무가 막 노력하는 것 같아요? 막 앞으로 뛰고 뒤로 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 나에게 배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감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포도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나무는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수분을 공급받아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바로 3절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철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할 때 그 듣는 마음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가물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는 그 수분이 공급이 돼요. 영양이 공급이 된다고요. 그래서 철이 되면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열매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포도나무 열매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돼요. 그 시냇가에 심은 행위가 뭐냐? 2절로 올라가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이거예요. 그것만 하면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재미있는 분이 그런 것 같아요. 열매 맺을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고 하나님 열매 맺는 저희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거예요. 내가 맺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돼요. 그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칠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예, 라이브는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우리가 매주 수요일 10시에 우리 향기로운 수요일 이렇게 해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매일 한 절씩 한 절씩 하는 암송은 집에서 이제 함께 할 수, 또한 가족들과 함께 또한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책을 꼭 구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책을 구입하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에도 이 말씀을 미리 다 한 번씩 점검하고 2025년도에는 365절의 말씀을 다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영적 분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걸로 아니한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도 대단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답답한 사람은 뭐냐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 이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도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요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람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지혜입니다. 이 영적인 지혜는 누가 가르쳐주냐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가르쳐주냐면 성령님이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한다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조지 뮬러처럼 그 말씀을 붙들어요. 이 상황 내가 지금 A라고 하는 상황을 만나면 A 상황에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어느 때 조지 뮬러는 그 말씀을 찾지 못하면 3박 4일 동안 그 성경을 찾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굵은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꿈속에서라도 말씀해 주세요. 아마 많은 목회자님들은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할 말, 그 말씀을 그걸 갖다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머리 위에다가 꼭 메모지를 하나씩 이렇게 놓고 자잖아요. 왜? 아침이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밤에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아 적어 놓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항상 들고 자다 보니까 스마트폰 그 메모장에다가 꼭 이렇게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그걸 읽어보면 여러분 거기서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는 사탄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제가 금식기도를 이렇게 할 때요. 금식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대청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14일간 이제 금식 기도를 할 때 이제 낮에는 그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이렇게 강단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야, 너 지금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 너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을 생각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눈이 막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받아 적습니다. 막 받아 적는데 뭐라고 쓰냐면 어떤 종이에다가 거기다가 1억이라고 써. 그리고 여기다 2억이라고 써. 이걸 3억이라고 써.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 사람을 구제하면 돼. 일어나 보니까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사탄이 주는 건가요? 사탄이 주는 것이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은 잠언은 그런 기도를 뭐라고 불러요? 가증한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증하다.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를 가증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갖고 기도하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할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런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은 그것들이 어리석게 들려지는 거예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들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그 다음에 손에 잡히는 거. 근데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합니다. 또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에게는 어리석고 알 수도 없기 때문이죠. 성령의 역사는요, 영적으로 분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영적으로 분별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기 위해서는요, 항상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하가해야 돼요. 하가. 계속 되뇌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 그게 뭐야? 저 미친 사람 아니야?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왜 어리석어 보이느냐면 그러한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령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말씀에 대한 분별입니다.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인들이 있었고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베레아 지역, 데살로니카 지역. 바울이 데살로니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레아 지역에 갔을 때에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저는 이 해석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더 너그럽다. 옛날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더 신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해석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금 개역개정판에는 더 너그러워서, 그 마음이 더 너그럽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받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아멘 아멘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번 1000번이라도 아멘 아멘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말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되 아무 말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면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걸 보면 마치 떼바보를 보는 것 같아요. 막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때 강사들은, 설교자들은 좋겠죠. 왜? 제가 무슨 소리를 해도 저 사람들이 좋게 반응해 주면 설교자들은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되고 누구처럼 해야 되느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해야 돼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의 귀한 교훈을 얻어요. 하나는 어떤 교훈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열심히 들어야 되지만 그 말씀의 전후도 자세히 읽어보고 그래서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할 때에도, 성경 암송을 할 때 그 말씀만 암송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의 전후 배경을
함께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암송하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분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눈에 걸면 눈걸이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또 그것을 너무나 분석적으로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정말 정말 인상에 남는 영화 하나 있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 할렐루야라는 영화예요. 이 할렐루야라는 영화에서 그 영화 배우가 누구냐면 박주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 목사님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자리에 있다가 목사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아주 이상한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가죽은 어떤 가죽이 좋습니까? 예, 악어 가죽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희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이것이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또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암송하는 그 말씀도 좋지만 그 말씀의 전후 배경을 다 읽어보고 이 암송하는 이 말씀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이후에 베레아 사람들의 열매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부인들 그리고 남자들도 많이 그 베레아 교회에 성도들로 참여하게 됐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볼 때 그 교회에 진정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게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굵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굵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굵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나가서 보면 오늘이 맑을까 흐릴까 비가 올까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한국은 일어난 일들이 그렇게 빈번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도 이제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면서 게릴라성 뭐 호우도 오고 폭우도 막 쏟아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날씨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외국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TV를 딱 틀어서 TV에 보면 항상 날씨, 온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외국에서는. 그래서 오늘은 몇 도까지 올라갈 것인가? 오늘은 비가 올 것인가? 그리고 오늘은 날이 어떨 건가? 항상 그것을 갖다가 제가 분별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한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너희가 오늘은 날이 굵겠다, 오늘 흐리겠다, 너희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날씨는 분별할 줄 아는데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꾸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날씨나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별을 잘 하면서도 지금 이 시대의 표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아는데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지금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잖아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로지 율법에 갇혀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것만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졸졸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니까 그걸 갖고 시비를 걸고, 나중에는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그래서 고쳐주시니까, 아,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아주 평가절하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올바로 분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올바로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사실, 날씨 분별하는 것도 지혜이지만 시대의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심으로 역사는요 완전히 BC 다음에 AD로 바뀌는 거예요.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아, 그 다음에 아노토미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역사는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 시대의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뭐 귀신 들려서, 아니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지 않나,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걸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나, 이렇게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질책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인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요한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그 사도 요한은요,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dear friend, dear friend, 사랑하는 내 친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의미라고 하냐, 굉장히 사랑스럽게, 상당히 다정하게, 그리고 친근감 있게 지금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왜요? 오늘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신앙이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서를 쭉 읽다 보면 유다서 속에 그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유다가 너무나 답답한 심정을 갖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이냐면 굉장히 고행 그리고 금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현혹을 합니다. 이야, 이 사람들 참 신실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 참 경건한 사람들이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모든 악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는 나중에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아주 풍랑에 빠져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를 세워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은혜 가운데 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먼저 그 이단의 그 침투 속에서 교회가 타락하고 절명 아주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사도 요한이 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할 때 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한 30년은 제가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아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좀 저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제가 저 사람 마음을 다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의 마음이 다 읽혀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손을 대면 막 그 병이 막 떠나가고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냥 귀신들이 막 혼비백설에서 물러가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능력 주시옵소서. 저는 설교도 잘 못하고 하니까 이런 능력 주셔야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제가 30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능력 있는 권사님들이. 저는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일 김 집사라는 사람이 찾아올 거예요. 속초에서. 그러더니 아니 그 김 집사가 누구인데 우리 교회 출신인데 지금 속초 가서 살아요. 근데 내일 올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지금 또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그 속초 고속버스 터미널에 서 있어요. 어, 아 그러더니 갑자기 제과점에 들어가서 목사님을 위해서 빵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날이 됐는데 아 지금 이렇게 지금 농협 바바에 그 사람이 서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들어올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속초에서 오신 그 집사님이 온 거예요. 저는 세상에 이런 능력 있는 권사님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다음날 저 새벽 기도에 하나님 저 권사님보다 7배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권사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해야 할 걸 그 권사님한테 가서 상담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기도받아야 하는데 그 권사님한테 가서 기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흐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영적 흐름이 있고 하나는 그 권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영적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한 30% 그리고 그 권사님한테는 한 70%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무슨 얘기만 해도 사람들이 그냥 그 권사님 앞에 쩔쩔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저 권사님의 7배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알았다면 그 영이 그 영을 안 믿었을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오늘 말씀과 보면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들을 믿지 마세요. 그리고 그 영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를 꼭 분별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영이냐 그걸 꼭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귀신하고 뭐 은사 중심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런 사람들은요 롱런하지 못해요. 아주 말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했던 그 권사님도 말로가 좋지 않았어요. 아주 변질되고 추악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성도들이 아주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이 됐다고요.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전제를 해야 돼요. 영을 다 믿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를 갖다 분별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여러분 영들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꼭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속습니다.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 70% 성도들이 야, 그 권사님한테 가서 가고 결혼 날짜를 갖다가 요번 28일 날로 잡을까요? 31일 날로 잡을까요? 권사님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 권사님은 말도 듣지 않아요. 근데 말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영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도 대단하지만 귀신의 역사도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역사를 갖다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이해하는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주 분별하라 7절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영적인 분별을 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할 줄 알고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 우리 다음 주 수요일 10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 다 암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동시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만 암송하지 말고 우리 가족과 함께 암송하고요. 친구들과 함께 암송하고 우리 소모임에서 함께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당 10권씩 이 책을 구입하는 거예요. 10권씩 구입해서 여러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시면서 함께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권씩이요? 10권씩 꼭 구입하셔서 함께 암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